네, 어서 오세요. 요리 플러스 숙덕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쇼호스트 진시온입니다. 네, 저는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 요즘 봄을 맞아서 다들 간식 사서 놀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통 간식하면 역시 떡 아니겠어요? 요새는 떡이 인기를 타서 어린 친구들도 이 떡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떡이 맛도 있지만 다른 네. 간식들에 비해서 네.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네.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요리 플러스 쑥떡은 찹쌀과 쑥 그리고 소금까지도 국내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아주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웰빙한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산! 정말 국내산 100% 찹쌀과 쑥을 사용했고요. 떡을 먹어보시고 너무 달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도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강을 생각해서 고객님들의 건강을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3%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요? 네, 맞습니다. 최소한의 이제 설탕을 사용했기 때문에 평소에 이 떡을 좋아하시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살찔까봐 네. 아, 이 살, 뱃살 걱정 안 되죠. 와, 그런 걱정들 때문에 못 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주문해 주시면 맛도 있게 드시면서 네. 건강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색소, 무방부제 이렇게 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자연 맞습니다. 재료를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에 네. 쑥의 진한 향과 그리고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쑥떡 2kg 드리고 있고요. 와. 또 직접 농사 지은 콩으로 만든 콩고물. 오. 콩고물 되게 와. 고소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콩고물 150g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네, 보통은 100g씩 2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총 중량으로 맞추기 때문에요. 개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개수가 20개가 아니라고 잘못 배송 온 게 아니에요. 네. 네, 총 중량을 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네, 네 가격도 36,000원밖에 안 해요. 네. 36,000원이요? 네, 네, 36,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좋은 음식을 36,000원에 드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이 떡이 정말 좋은 게 이 떡 한번 보세요. 와. 제 주먹만 해요. 네. 엄청 크죠? 맞습니다. 네. 이 떡이 근데 이게 바로 그냥 냉동실에 있는 지 얼마 안 되는 떡이에요. 이게. 네. 두세 시간만 이렇게 상온에 놔두시면 정말 말랑말랑해요. 와. 정말 말랑말랑해요. 만져보세요. 와. 이게. 와. 정말 이게 말랑말랑한데 네. 이게 이렇게 바로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먹기가 너무 편합니다. 아마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떡을 드시다 보시면은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해동시켜서 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딱딱해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이게 그냥 눌러붙잖아요. 눌러붙어. 네, 눌러 딱 붙어가지고 떼지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눌러붙고 해서 불편한 기억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리 플러스 이제 쑥떡이 해결해 드립니다. 네. 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보세요. 쑥떡 네. 크기 좀 보세요. 제가 와, 이거 들어서 정말 큽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쑥떡 와... 여러분들 쑥떡 크기 한번 보십시오. 와... 제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요. 와, 정말 주먹만 해요. 네. 네. 이게 2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 와... 크죠? 그리고 한번 제가 잘라서 이거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잘라서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제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이거 봐봐, 잘 잘라지지도 않아. 너무 쫄깃거려가지고. 잘 잘라지지도 않아. 정말 너무 쫄깃거려가지고. 떡에 이 쫀득함이 살아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제가 이거 손으로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손으로, 손맛이죠, 또. 손으로 먹어볼게요. 저는 콩고물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네. 와. 콩고물에 듬뿍 찍어서. 이 콩이 정말 저희 이제 요리 플러스에서 직접 농사 지어 만든 콩으로 만든 그 콩고물이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고소해 보이죠? 제가 네. 한번 먹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쑥 진한 향이. 풍미가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콩고물이랑 찍어 먹으니까 더 고소해요. 와, 진짜. 보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먹고 싶은데요. 와, 여러분. 와, 저도 정말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 떡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와, 와!
와, 떡이 진짜 쫀득거리네요. 네. 와, 정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와, 이게 정말 이게 쑥떡이라는 겁니다. 쫄깃쫄깃, 쫄깃쫄깃. 와, 다시 한번 더 늘려볼게요. 와, 와, 정말 이게 쑥떡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꿀에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드릴까요? 네. 오, 감사합니다. 와, 와, 정말. 네, 여러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죠. 되게 고소하죠. 와, 이 쫀득쫀득거리는 게 식감이 장난 아니죠. 달라요, 달라. 달라요. 진짜 달지도 않는데, 예. 되게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 느껴지고, 예. 너무 맛있네요. 네, 정말 와. 건강한 맛이에요. 건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또 맛있고. 맞습니다. 떡을 제가 딱 먹는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냥 그런 맛이에요. 정말 과장 하나도 안 하고 감탄사가 정말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맛인 게요.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설탕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과자나 빵 그다음 떡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 떡을 처음 먹었을 때 단 3%밖에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과연 맛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와, 먹어보니까 그냥 맛있게 달달해요. 그쵸. 이 맛있게 네. 달달하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거기에 이 쫄깃쫄깃한 식감까지 네. 와,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더해지니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이 건강 간식 챙기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하게 맛있다는 말이 네. 저도 되게 와닿거든요. 네. 그만큼 건강도 건강이지만 맛까지 확실하게 잡았다는 말이거든요. 네. 네, 촬영하면서도 계속 먹고 있는데 물리지 않고 진짜 계속 들어가요.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 좋아하시는데 너무 달아서 조금만 먹어도 물리시는 분 많으시죠? 네. 이 요리 플러스 쑥떡이 딱이에요. 딱. 진짜 너무 네. 맛있어요. 안 물려. 하나도 안 물려요. 네, 계속 먹을 수 있겠어요. 계속 먹을 수 있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떡이 좋아서 간단하게 해동만 해도 바로 네. 부드럽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이 아침 출근 전이나 바쁘실 때 간편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챙기시면서 드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아이들 간식으로도 정말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고 부모님 세대들도 떡을 너무 좋아해요. 네. 저희 어머님도 엄청 좋아하시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 없이 좀 세대 구분 없이 이렇게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떡 자체로도 맛있는데 더 네. 맛있게 먹으려면은 직접 농사 지어 만든 콩고물에 쑥떡을 네. 찍어 먹으면은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엄청 네. 고소하고 콩고물이랑 쑥떡이랑 만나가지고 풍미가 그 고소함이 배로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일단은 사셔서 얼른 한번 드셔보세요. 네. 와, 그러면은 또 이런 거를 이제 또 한 번 더 먹어봐야 돼요. 네. 저도 이제 아까는 꿀에 찍어 먹어봤으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콩고물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와, 이게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 정말 콩의 이 고소한 향이 정말 나는 게 네. 와, 정말 향부터가 기가 막힌데요. 네. 와, 향이 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죠? 네. 네. 엄청 쫄깃쫄깃거리고 콩고물을 찍어 먹으니까 꿀이랑 또 다른 묘미죠? 네. 네. 와, 이 근데 콩의 네. 고소한 향이 확 퍼지는 게 정말 이거는 참기름이 고소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좋은 떡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또 구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네, 쑥떡 2kg, 쑥떡 네. 2kg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직접 농사지어 만든 콩고물. 맞습니다. 콩고물 네, 150g 추가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네, 합리적인 가격. 단돈 3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빨리 주문하셔서 다 매진되기 네. 전에 빨리 주문하셔서 가져가세요. 맞습니다. 네. 와, 이게 구워 먹어도 그렇게 맛있대요. 네. 저희가 그릴도 준비했는데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쫀득쫀득해. 잘 집어들지 않은 옷 쫀득쫀득해서. 아이고 아이고. 네. 떡 구워볼게요. 네. 와. 와. 맞습니다. 온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거 진짜 바삭바삭하겠다 구우면. 네. 그렇죠. 와, 정말 저희 이거 어릴 때 정말 어머님이 이제 가래떡을 많이 구워 주셨거든요. 아마 다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어머니가 이제 많이 구워 주셨기 때문에 이 쑥 인절미는 정말 구웠을 때 어떤 맛이 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와, 정말 이게 좀 구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글지글 잘 익고 있는데요. 네, 와, 네. 지금 향이 그냥 올라올 정도로 쑥향이 정말 진하게 올라와요. 네. 네. 와, 정말 이 어릴 적 생각이 나는 그런 떡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뒤집어 볼게요. 와,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오, 바삭바삭한 것 봐요, 이거 봐봐. 와, 진짜 익었다, 너무 잘 익었다. 그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찹쌀탕수육 그런 느낌.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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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와, 이거 봐봐요, 바삭한 거. 와, 빨리 먹고 싶다. 맞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뒤에까지 바삭바삭하게 네, 바삭하게 이게 익혀야 되기 때문에. 네. 와, 맛있겠다. 저는 꿀에 찍어 먹어볼래요. 네, 와, 와. 꿀에 찍어 먹어도 진짜 예술이겠다. 그쵸? 맞습니다. 이게 바삭바삭하고 그 식감도 이제 쫄깃쫄깃해서 이 네. 바삭하면서도 씹었을 때 쫄깃쫄깃한 그 느낌으로 네. 가면은 와, 네. 이게 진짜 기가 막히는 건데. 네, 그니까요. 네. 와. 우와. 거의 뭐 치즈는 저리 가라인데요. 그러니까 치즈, 이거 치즈가 아니고. 네, 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치즈는 와. 저리 가라예요. 네. 네. 정말로 이게 와, 와. 겉은 바삭바삭하게 치즈처럼 이게 구워졌는데 지금 안에는 촉촉하고. 맞습니다. 와, 완전 모짜렐라 치즈 만약에 이게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네. 뒷면도 바삭바삭하게. 와.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가위로 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우와. 소리 들으세요. 와, 싹둑 잘리는 예. 소리. 예, 여기도. 오, 싹둑 잘리는 와. 소리. 너무 바삭하니까. 네, 요거 한번. 예,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 한번 꿀에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네. 네. 꿀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네.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요 또 반성농원 꿀이거든요. 정말 저희가 한 몇 주 전에도 계속 내보냈던 그 꿀이에요. 그만큼 이 꿀도 맛있는데 거기 듬뿍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듬뿍 찍은 꿀과 함께 정말 먹으시면 기가 막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네, 와. 그럼 한번 꿀에도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네,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정말. 네. 와, 정말 이 지영 씨가 또 기가 막혀 하시는 이 꿀과 함께 찍어 먹는 구운 떡으로 저도 시청자 여러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죠. 대박이죠. 와. 진짜 맛있죠. 바삭바삭한 게. 엄청 바삭하죠. 근데 이게 안에 그 바삭바삭하면서도 아니 너무나 이게 촉촉해요. 와, 네, 너무 와, 너무 맛있다. 정말 촉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먹어보니까 약간 호떡 같은 느낌도 있어요. 호떡. 와, 정말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와, 정말 이거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와, 진짜 이거 안 드셔보시면 몰라 이거. 저 또 한번 먹어보려고요. 또 네. 잘라 먹어볼게요. 네, 아, 제가 그럼 또 한번 잘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 와, 이게 싹둑싹둑 잘려. 싹둑싹둑 잘리는 거 보세요. 바삭하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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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삭한 거 보세요. 정말 소리 들리세요? 와, 이 소리가 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와, 이 마치 이제 또 겉은 또 전 마냥 됐어요. 뭐 호떡, 치즈 뭐 다 나오네, 전까지.
네. 이거 와. 치즈랑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겠다. 맞습니다. 와. 이렇게 구워서. 네, 그리고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새싹 인삼 소개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새싹 인삼차도 우려왔거든요. 먹어볼게요. 네. 이 본연의 맛 그대로 아무것도 안 찍고 일단 먹어볼게요. 네. 들어갑니다. 와, 인삼차까지. 네. 와, 어떠세요? 인삼차. 네. 인삼차. 네. 좀 쉽고요. 네. 네, 이 정말 저희가 이제 새싹 인삼 소개 드렸는데 저희가 이 새싹 인삼차도 이렇게 우려봤거든요. 정말 이게 쌉싸름하면서도 저희 이제 떡과 이렇게 함께 먹으시면 정말 이 밸런스 있게 먹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궁합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쑥떡이랑 같이 새싹 인삼 한번 주문해 주셔서 같이 먹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먹어보니까요. 네. 인삼에 진짜 말씀해주신 그 쌉싸름한 향과 네. 그리고 이 쑥떡의 고소하고 이 쫀득쫀득한 이 식감이 이 바삭하고 이 고소함이 네.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너무 맛있어요. 와, 네. 맞습니다. 같이 함께 네.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또 소개드리자면 이 새싹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 통째로 다 드시는 거예요. 이 통째로 다 드셔야지 정말 이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 이파리 같은 경우에 이게 사포닌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쑥도 이제 통째로 갈았잖아요. 예, 그렇게 함께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오, 근데 아 이게 나무니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콩고물을 네. 한번 더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오, 저는 꿀이요. 네,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남김없이 저희가 자연에서 온 그대로를 담았기 때문에 와,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구워진 것도 이렇게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까 그 그냥 먹는 것도 맛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차원이 다른 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죠? 엄청 고소하죠? 엄청 고소할 것 같아. 와, 여러분들 조심하... 뜨겁죠? 조심 빨리 인삼차가 드세요. 뜨겁죠? 제가 왜 뱉었는지 알겠죠? 너무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시훈 씨. 네. 와, 여러분들 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구워 드실 때는 아무리 맛있더라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저도 인삼차 한번 먹어봤는데. 네. 와, 엄청 이게 쌉싸름한 맛이 이제 깔끔합니다. 와, 한 번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거 네. 반 나눠서 같이 먹을까요? 네. 한 번.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와. 어, 이번에 네. 콩고물에 찍어 드세요. 제일 맛있는 거 역시 또 꿀인가요? 이번에 콩고물, 네. 구운 거는 콩고물에 안 찍어봤으니까 얼굴 네. 콩고물에 어이구, 찍어서 먹어볼게요. 네. 네. 와. 엄청 고소해요.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꿀보다 더 맛있어요. 네. 진짜 제 취향이에요. 너무 맛있어. 네. 와, 너무 고소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또 먹어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었던 거랑 이제 이게 구워서 먹는 거랑은 확실히 맛이 조금 다릅니다. 확실히 여러분 이게 구워서 드시면은 정말 이 촉촉한 맛이 많이 느껴지고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맛이 느껴지는데 이게 그냥 생으로 이렇게 드셨을 때는 정말 이 쫄깃쫄깃하고 정말 이 약간 이 생으로 자연 그대로를 먹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두 가지 다 드셔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그만큼 둘 다 이 정말 맛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네, 그런 점들 참고해 주셔서 기호에 따라서 맛있게
자기 방법에 맞춰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 요리 플러스 쑥떡이었고요. 쑥떡 2kg과 콩고물 150g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떡을 나누시면서 우리 또 쑥떡쑥떡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문 방법 1522-8686 1522-8686 전화 주시면 전화 한 번으로 주문부터 배송까지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522-8686으로 전화 주시고요. 광화문온 앱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광화문온 앱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